아무리 그 위대한 진리도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중생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자, 지금 중생 안에 다 법신이 있어요. 중생 안에 진리의 창고들이 다 있다고요, 지금. 안에서 진리가 또 설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쵸? 중생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생의 언어로 말해 주지 않으면 중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듣고 나면 알수 있는 얘기지만 듣기 전엔 절대 알수 없는. 그쵸? 제 얘기도 듣고 나면 꼭 내가 원래 알았던 얘기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쵸? 근데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생각 안 하셨을 내용이죠.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지당하니까 얘기 들으면 너무 지당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싶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죽을 때까지 그 생각 하셨을까요? 뭐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보고 이런 얘기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남이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밖에서 얘기해 주는 스승은요, 무련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 안에 있는 참나의 소식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스승은 인간의 모습으로 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로 풀어줄게 이 말이요. 제가 들을 땐 엄청 감동적인 얘기예요. 말로 안 해주면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예전 어른들이 말로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거 남겨주신 자료 보고 공부한 거예요. 제 참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한 이런 양심, 인간의 모습을 한 진리들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고요.